이것도 있어. 그거는 돌? 어. 돌은 돌 수집가야. 돌 수집. 지금 여행 갔는데 여행지. 네, 맞아요. 주소인 거죠? 네. 아~ 오늘 이거 정말. 여행도 많이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? 그때 놀렸었잖아. 옛날에 장난쳤었잖아.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, 돌은. 진짜 어디 쓰지도 않잖아. 아니,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나 보지. 오, 이거 반짝반짝 버리네. 언니, 이거 나 이거 바다가서 땅 파서 찾은 거야. 땅 파서? 응. 글 손으로 다 긁어서 찾은 거야. 그 정도 이제 가치가 있는 돈인 거지. 저렇게 모으는 걸로 돈을 모으면 대박이겠어요. 돈도 잘 모아요. 진짜? 돈 잘 모을 이게 것 정말 같아. 보석일지도 몰라. 아니야, 그건. 이게 정말 보석일지도 몰라. 어, 그래, 일단. 그냥 돌인데 너무 소중하게 간직해요, 저 돌을 또. 어, 이거 쓰지 뭐야? 아니, 이거 보지만 내가 준 거야. 정말 좋아해. 아니, 근데 이렇게 꾸겨놨어, 내가 준 카드. 아니, 아니, 이게 상자, 보물상자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밖에 빼놨는데. 정말 서운하다. 아이, 왜 손해. 책 그대로 잘 빼는 거야. 정리를 안 하니까 이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야. 부디 만들었으면 좋겠다. 하지마. 원래 할머니들이 저렇게 못 버리고 있잖아. 모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특이하네. 이게 어떻게 할까, 이제 이거를. 일단 이거는 갖다 버리자. 이것도 버려도 되지. 굳어서 써주시도 아니요. 물 묻히면 괜찮을 거야. 그러긴 한데 이거 쓸 일이 있어, 학교에서? 학교에서 언니 이제 중국에 올라가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 같아. 청소할 때 써, 청소할 때. 먼지 털 때. 말도 안 하지 마, 버리자. 버리자. 이거 집어넣고, 이거 좀 이따 그러면 여기 놔두고, 이거 좀 약간 이정 이거 내 거잖아. 이거 그냥 이제 가자고? 아니, 이거를 약간 정리해. 야, 그렇게 저 어떻게 정리하냐. 점점 물건이 쌓여가는 거 같은데요? 진짜 베리벨게 다 나오네. 야. 버리고 남은 물건들. 아, 그나마. 어. 네. 엄마나 언니들이 많이 그렇게 이런 잡동사니를 왜 가지고 있냐고 얘기하는데, 쓰레기는 맞잖아요. 약간 버려야 될 물건은 맞는데, 뭔가 좀 정이 들어서 못 버리겠어서 쓰레기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추억? 약간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.